대전 보문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전청고등학교가 보문고를 방문했습니다. 30여 명의 중국 학생들은 교실에서 한국의 수업 방식을 직접 참여해보고 학교 시설과 법당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청고등학교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지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한중 문화교류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이번에 중국의 소흥중학교하고 같이 문화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표는 국제문화교류의 학교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첫 번째는 학생들과 그 문화교류를 통해서 체육활동 및 그다음에 서로 그 학술교류가 중요한 목표고 두 번째는 교사들끼리 또 교류를 또 하기로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학교는 이런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어떤 그 학생들끼리의 그 교류를 상당히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